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 최고의 역을이자 고려 역사상 최초로 섭정했던 천추태후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 천추태후는 고려의 제5대왕 경종에게는 왕비가 되시고 고려의 제6대왕 성종에게는 누이동생이 되시며 고려의 제7대왕 목종에게는 어머니가 되시고 고려의 제8대왕 현종에게는 친이모가 되시는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이 천추태후를 빼놓고 고려의 전기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천추태후, 우리가 잘 몰랐던 천추태후 이야기 지금부터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추태후는 그 당시는 헌해왕후 황보씨로 불렸고 친여동생이었던 헌정왕후 황보씨와 함께 경종에게 시집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경종이 하나밖에 없는 원자 목종을 출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경종이 젊은 나이에 얼마 안 돼 돌아가시고 이 어린 나이에 이 천추태후는 청상가부가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들 목종의 나이가 너무나도 어렸기 때문에 목종은 왕이 되지 못하고 친오빠였던 성종이 고려의 제6대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게다가 성종은 이 목종을 궁궐로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천추태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뺏긴 셈이에요. 왜 그랬냐면 성종 입장에서는 경종이 하나밖에 없는 원자고 또 왕위 계승자일 1순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키우기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추태후는 그 이후로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김치향 오빠와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성종이, 오빠죠, 친오빠 성종이 이 사실을 알고 대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치향을 곤장 쳐서 멀리 유배 보내면서 이 사랑마저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천추태후에게도 해뜰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종이 돌아가시고 자신의 아들 목종이 고려의 제7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목종의 나이가 그 당시 18세로서 거의 성인에 가까운 장성한 나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추태후는 고려 최초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자, 목종이 충분히 친정할 수 있는 성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천추태후가 섭정을 했다는 사실에서 바로 이 천추태후의 강력한 권력욕 또는 정치적 야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섭정을 하게 된 천추태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정인 유배가 있는 바로 치향의 오빠 김치향을 불러들여서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김치향에게 높은 관직도 하사하면서 국정에 관여시키죠. 바로 우보갸 겸 삼사사라는 굉장히 높은 관직, 재상급에 해당하는 관직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천추태후 섭정기에는 모든 권력이 천추태후 일파와 김치향 일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천추태후 이름이 천추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천추태후는 본명이 천추태후가 아니고 천추궁에 살고 있는 태후라고 천추태후라고 불렀던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천추태후의 정치는 오빠 성종과는 달랐습니다. 자, 성종 때는 국풍과 화풍의 대립이 있었죠. 국풍은 고려의 전통이고 또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적, 자주적 입장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성종은 신라계랑 손을 잡고 유교 정치를 굉장히 강력하게 구현했던 분인데 그래서 내세웠던 게 바로 화풍입니다. 이 화가 중화할 때 화자예요. 따라서 성종이 내세운 화풍은 바로 신라 계승 의식을 내세웠고 중국을 모방하고 사대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천추태후는 오빠의 성종의 화풍이 아니라 원래의 전통인 국풍으로 돌아가게 되고 신라계도 다시 밀어내게 되면서 미묘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자, 게다가 이 김치향이 대단한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이 김치향의 집이 무려 300칸에 달했다고 나옵니다. 300칸이면 어마어마한 뭐 대궐같이 큰 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 초기 때 경복궁이 어느 정도로 컸냐면 물론 사로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755칸 또는 뭐 770칸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300칸, 아, 정말 김치향 대단합니다. 게다가 고려사에는 조정의 모든 인사권이 김치향의 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천추태후와 김치향 일파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목종이 후사가 없습니다. 자, 목종이 후사가 없어요. 왜 없느냐? 정사했던 고려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목종이 남색을 했다. 여러분 남색 아십니까? 남색이 뭐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동성애 성소수자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가
야사도 아닌 정사인 고려사에 보면 이 목종이 좋아했던 남색이든 대상자, 그 남자의 실명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사의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 천추태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목종이 후사 없이 돌아가신다면 다음 왕의 계승서열 1위는 누구냐? 바로 대랑원군입니다. 자, 좀 생소한 이름이 나왔어요. 대랑원군. 대랑원군이 누구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랑원군은 천추태후의 하나밖에 없는 친족하고 천추태후의 여동생이었던 헌정왕후 황보 씨의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헌정왕후 황보 씨가 언니였던 천추태후와 함께 경종에게 시집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헌정왕후 황보 씨가 경종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경종이 돌아가시니까 궁 밖에 나와서 살게 되는데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역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데 그 남자가 하필 누구냐? 숙부, 삼촌이었던 왕욱입니다. 이 왕욱은 헌정왕후 황보 씨의 삼촌이기도 하면서 태조 왕건의 아들입니다. 태조 왕건이 제5비였던 신성왕후 김씨사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그 당시 왕후의 나이가 대략 50대로 추정되어 있고 또 헌정왕후 황보 씨는 10대로 추정되니까 뭐 나이도 꼽절 이상이 나게 됩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랑이 결국 들키게 됩니다. 어떻게 들키냐면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헌정왕후 황보 씨가 숙부였던 정인이죠. 왕후 집에 가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기록에는 이름은 밝히지 않은 집안 사람이 불을 질러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 불을 보고 성종이 숙부의 집에서 왜 불이 나느냐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바로 왕옥집에서 헌정왕 황보 씨가 사랑을 나누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랑은 배격되고 성종은 대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김유신이 문의를 불태워 죽이는 사건. 그러면서 선덕여왕한테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를 계기로 선덕여왕이 이 화영을 중지시키고 문의와 김춘추를 연결해 준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이 헌정왕후 황보 씨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 개경 근처에 있는 공룡에 올라가서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개경 시내를 다 채우는 꿈입니다. 여기서 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김유신의 누이였던 보희와 문의의 꿈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 이 헌정왕후 황보 씨와 왕욱이 문희와 보희 그리고 김춘추와 김유신 얘기를 공부를 하고 뺏겨서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깨지게 된 겁니다. 이때 성종이 대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숙부가 대의를 범했다 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의는 뭐냐면 바로 유교적 윤리겠죠. 성종 스스로가 굉장히 강력한 유교 정치의 신봉농자죠. 어찌 보면 성종은 이 유교적 윤리를 널리 보급하려고 그러는 분인데 자기의 숙부가 선왕이 비였던 자기의 여동생 헌정왕 황보 씨와 애정행각을 벌였다. 본인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숙부이긴 하지만 이 왕욱을 멀리 유배 보내는데 어디로 유배 보내냐면 바로 경남 사수연입니다. 이 사수연이 지금의 경남 사천이니까 수도 개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먼 곳으로 유배 보낸 것이죠. 그 충격으로 그 당시 헌정왕 황보 씨가 왕욱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는데 만삭이었거든요. 근데 그 충격으로 죽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문 밖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이제 애를 낳고 본인은 이제 사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대랑원군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랑원군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멀리 유배가고 엄마는 자기를 낳다가 죽게 된 굉장히 슬픈 사연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그게 대랑원군. 사실상 고아나 다를 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종은 자기 누이동생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랑원군을 궁궐에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했던 보모가 이 어린 아기 대랑군한테 무슨 말을 가르치냐 바로 아빠 아빠라는 말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대랑군이 계속 아빠 아빠니까 성종이 볼 때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아, 저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구나. 그래서 그 어린 대랑군을 아버지가 유배가 있는 경남 사수연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대랑군은 아빠 품에서 지금 경남 사천이죠. 거기서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왕욱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대랑군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 무엇을 가르쳤을까 본다면 저는 그 개인적으로 추론해 볼 때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너는 목종 다음으로 정통수 있는 왕의 계승서열 1순위야. 너는 사실상 태조왕건의 유일한 핏줄이야. 목종이 돌아가시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너는 왕이 돼야 돼.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신념을 심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추론해 봅니다. 아무튼 이 대랑원군이 왕의 계승서열 1순위요. 그러니까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이 대랑원군이 제거되어야만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천추태후가 자신이 정인이었던 김치한가의 사이에서 이미 아들을 낳았습니다. 40이 늦은 나이, 마흔이 나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목종의 후사로 삼고 싶은 건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조카 대랑원군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 이 아이가 김치한과 천추태의 아이가 왕의 계승이 가능한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
천추태화가 원래는 뭡니까? 황주의 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성씨는 왕씨가 맞습니다. 근데 종례운이니까 왕씨가 왕씨랑 결혼하죠? 경종도 왕씨죠? 그 다음에 천추태후가 원래는 헌해왕후 한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왕씨 맞거든요? 왕씨와 왕씨가 결혼한 종례운이니까 왕씨성을 피하기 위해서 왕비였던 천추태후는 할머니 성씨, 황주의 한 곳이성을 가져왔을 뿐 원래는 왕씨가 맞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문제가 없죠. 근데 아빠가 김치양, 김씨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능할까? 고려의 관점에서는 가능합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안 되죠. 뭐냐면 고려는 고려의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고려에서는 어머니의 성씨를 취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천추태후가 원래 왕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치한과 사이에서 난 아들을 어머니 성씨였던 왕씨를 따르게 해서 목종의 후사로 세우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데 문제는 뭐냐면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통성은 누가 있죠? 바로 대라왕군이 있다는 거예요. 대라왕군은 온몸에 왕족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엄마가 헌정화 황보씨, 태조 왕건의 손녀딸이고 경종의 왕비가 되시죠. 그리고 아빠는 태조 왕건의 아들인 왕욱입니다. 따라서 정통성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천추태후는 자신의 아들을 꼭 왕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무리를 두느냐? 바로 대량원군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 정말 안타깝죠. 정말 권력은 비정한 것 같아요. 권력 앞에서는 자식도 없고 조카도 없고 정말 비정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치면 모자라만 못하다.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 화가 미친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매번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이 천주태의 무리한 욕심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